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호입니다. 자, 한국경제TV 오후 1시 30분에 월화수목 이상호의 텐텐백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은 또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분들 물어보시고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 1시간 동안 제가 직접 진행하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정규 방송에서 오후 1시 30분에 보실 수 있고요. 화요일은 한국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제가 직접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추천주 많이 물렸다 그런 분들 계시면 대응을 못했다 그러면 제가 그에 따른 대응 방안까지도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과거 매일경제TV, 뭐 서울경제TV, 머니투데이 방송 다 수익률 1위를 찍고 현재 이상로 텐텐베어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 이상로 빨간주식 유튜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힘내서 좋은 정보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이슈가 또 있었는데 이제는 뭐 지도가 상당히 익숙하실 겁니다. 물론 선거인단이 한두 명 차이가 나는 지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지금 작년이죠. 작년 12월 달부터 이걸 보면서 2024년도 미국 대선을 1년 전부터 예상을 해 왔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경합주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누차 말씀드렸던 것이 이번에 트럼프가 이긴다면 낙승할 것이고 해리스가 이긴다면 아슬아슬하게 이길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판단한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다행히 제 예상이 뭐 지금까지는 맞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확률이 약 95%라고 하는데 뭐 거의 확정됐다는 보도도 있고, 뭐 달라지는 건 없다고 봐요. 누가 당선되든 간에 국내 경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뭐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결국 가장 크게 작용했던 요인은 우리가 지금 이런 경합주, 특히 이제 우리의 썬벨트 지역에서의 이 트럼프의 낙승, 그리고 러스트벨트 지역에서도 생각보다 트럼프가 대단히 강했다. 다르게 생각하면 해리스가 너무 약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던데요.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우리가 언론에 대한 보도를 직접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한번은 좀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꿔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모두 다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지역인데 그만큼 해리스가 너무 약했던 국면이 지금 이번 선거의 패인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우리가 일전에 봤던 자료니까 참고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주식을 통해서 어떻게 국내 증시에서 돈으로 바꿔볼 수 있을까, 수익으로 연결시켜 볼수 있을까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우선은 미국 대선을 한마디로 총평해 본다면 미국에서 대선에 바로 이 키워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국민들은 물가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식료품 물가가 작년 대비해서 약 20% 이상이 올랐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것을 얘기해왔고, 그런데 언론에서 분석을 하는 것은 낙태 이슈가 시장에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될수 있다. 그래서 백인 여성들이 해리스를 찍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건데, 낙태 이슈가 어떻게 먹고 사는 거 중요한 이슈가 될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이민자에 대해서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도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바이든 현재 행정부가 너무 경제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수는 좋았지만 오히려 물가도 그만큼 올라 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부담이 상당 부분 될 수밖에 없던 구간들이었고, 이것을 상당히 잘 캐치했던 트럼프 진영이 승리를 할수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에 대한 얘기를 계속 주구장창 해왔던 트럼프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게 먹혀들었지 않나 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 트럼프와 제롬 파월, 제롬 파월과 트럼프 다시 또 만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2018년도에 제롬 파월이 임명이 되는데, 그 임명을 했던 사람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자, 초저금리 콤비가 다시 만났습니다. 자, 제롬 파월과 트럼프가 이뤄냈던 것이 2020년부터 초저금리 시대가 들어가면서 증시가 크게 급등을 했고, 그때는 물론 코로나 이슈도 있었지만 그만큼 가히 폭발적인 상승장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트럼프에 대한 키워드가 있는데, 요 키워드들 보면서 우리가 종목까지 연결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제롬 파월, 자, 이제 곧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다들 예상하는 바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결정됐다고 좀 봐야 되는 순간까지 왔고, 다만 이제 제가 좀더 주목하는 것은 12월 달에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리고 내년에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제 속도에 대한 문제라고 봤어요. 해리스가 된다면 좀더 천천히 빠질 것이고, 금리가. 트럼프가 된다면 좀더 공격적으로 빠르게 금리는 인하될 것이다. 지금 현재 연준에서 예상하는 2025년도 금리는 3.0에서 지금 3.5까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욱더 크게 하락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2.5까지도 낮출 수 있는, 그만큼 이제 빠른 속도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 우선 이제 언론에 알려져 있는 바로는 제롬 파월이 트럼프와에 대한 관계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2018년도 2월 5일부터 FOMC 의장으로 현재 제롬 파월 의장이 임명이 되어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이 제롬 파월을 앉힌 사람이 바로 트럼프였습니다. 자, 이 제롬 파월 전에 제넷 옐런, 현재 미국 재무부 장관인데, 이 제넷 옐런이 민주당원이었기 때문에 연임하지 못하고 단임으로 끝나버렸고, 그 단임으로 끝나버리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트럼프입니다. 자, 그러면서 공화당원이었던 제롬 파월을 임명시킨 사람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자,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FOMC 의장이 제롬 파월이고, 이번에 다시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자, 저는 충분히 시장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봐요. 자, 본격적인 금리나 국면에 들어갔다. 그래서 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대한투자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죠. 자, 결국 이 초저금리를 이뤄냈던 콤비가 어느 만큼 경기 부양을 시켜낼 것인가, 저는 거기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자, 눈치 빠른 중국은 먼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11월 4일자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중국 경기부양용 재정 패키지 결정 임박했다. 트럼프 당선 시에 규모를 더 늘릴 것이다. 얼마로? 1900조. 우리나라 돈으로 1900조 가까이를 늘린다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폭발적인, 공격적인 경기부양을 하려고 할까? 자, 중국도 알고 있다는 거죠. 바로 트럼프와 제롬 파월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대한 경기부양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해왔던 것이 뭐냐? 바로 평화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멈추겠다.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불확실성을 멈추겠다. 북한과 대화하겠다. 라는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한테 했던 얘기가, 한국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기계다. 그래서 우리가 국방비를 더욱더 한국에 청구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것도 다 평화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왜 평화를 얘기를 하는 걸까?
글로벌 경제가 평화롭게 진행이 돼야지만 경기 부양을 쉽게 할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인 평화를 얘기를 해왔던 거고, 나는 전쟁을 멈추겠다는 얘기를 해왔던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은 하지 말고, 오로지 주식에 대한 측면으로 결과론적인 부분을 보자고요. 결과론적인 부분을 본다면 2020년부터 현재 초저금리가 들어가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이뤄냈던 콤비가 바로 트럼프와 제롬 파월이었고, 그 트럼프와 제롬 파월이 다시 만났고,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할 것이고, 중국은 이미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경기 부양 하겠다는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자, 중국과 미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식 시장이 빠질 것이냐, 오를 것이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금투세 폐지 이슈입니다. 그게 소멸됐다고 일부 언론에서 얘기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정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의 효과가 폐지될 수 있느냐? 그의 효과가 소멸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책의 정자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금투세 폐지가 진행부터 진행되기 이제 동의를 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시장은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아 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 함께 들어갔던 것이 바로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였거든요. 자, 상법 개정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상법 개정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물적 분할을 막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LG에너솔루션과 LG화학 사태를 보다시피 결국에는 알맹이만 쏙 빼가는 대주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막는 상법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개인들한테 정말 필요로 하는 상법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국내 증시에서도 긍정적인 효과, 근데 국내 증시 한 가지 악재가 있었죠. 뭡니까? 바로 북한에 대한 도발 리스크 이슈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북한과 대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막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는 거예요, 사실. 나쁠 게 없는 겁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더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좀더 우려감이 완화된다고 가정해서 봤을 때 결국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지 여기서 빠지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서 하나씩 종목군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종목을 좀 봐야 되는 것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오늘 강세를 보였던 것이 뭐예요? SY스틸텍 왜 올랐어요?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주예요. 왜 재건축 올랐을까? 전쟁 멈춘대. 자, 그거거든요. 자, SY스틸텍, 뭐 SY 이런 재건 관련주들이 오늘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테마에 대해서 가장 선두권에 서서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자, 이 외에도 우리가 재건 관련주들이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현대 에버다임, 그죠? 이런 것들도 급등하는 모습들.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은 재건 관련된 기대감 자체가 이대로 한 번만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내기하는 거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뭐 전진건설 로봇도 잠깐 볼까요? 어제 소개해드렸던 기업이죠. 자, 전진건설 로봇도 다시 한번또 그림 만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자, 이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점유율 2위 기업이죠. 지금은 보면 이런 인프라나 또는 이제 이런 재건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오늘 강하게 움직였다. 전쟁을 이제 멈출 수 있겠다라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이었고, 또 한쪽에서 올랐던 것이 뭐냐? 경협주가 올랐습니다. 자, 일신석재. 다들 아시죠? 일신석재? 자, 북한 관련된 경협주입니다. 경협주가 오늘 강세를 이만큼 보였던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좀큰 종목 안에서는 현대 엘리베이터. 자,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도 그림을 만들어가는 박스권 상단을 이제 돌파해서 넘어갈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자, 크게 보면 어때요?
우리가 2023년대에 있던 고점 자체까지 임박한 상황인데, 우리가 월봉을 보시면, 앞에서 2018년도에 경협이 한창 이슈가 되었을 때, 주가에 대비해가지고 약 4분의 1 토막 나고 난 다음에 지금 올라오는 상황인데, 그림은 상당히 잘 만들어 놨거든요. 경협주는 앞으로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만에 대한 상승은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좀더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풀어 나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경협주도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돈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다. 바로 이 비트코인이 1억이 또다시 돌파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비트코인 관련주 대안 투자로 봐야 된다, 그죠? 비트코인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이것을 대안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다. 금리나 구매에 들어갔고 트럼프는 이런 대안 투자 관련해서 상당한 이슈를 많이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대안 투자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끌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세 가지 종목 기억하자. 하나가 우리기술투자, 두 번째가 하나투자증권, 세 번째가 갤럭시아 모니터리, 그죠? 자, 요세 가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기술투자. 자, 오늘 만원대 찍었는데 전고점까지 한번 갈수 있거든요.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되고, 우리가 안전빵으로 좀더 안전하게, 우리가 증권주에 대한 이슈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하나투자증권. 다만 하나투자증권은 세무조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한 가지가 이제 갤럭시아 모니터리였는데, 자, 갤럭시아 모니터리는 우리가 STO, 대안투자인데, 대안투자 좋든 싫든 간에 일단은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 금리 인하가 된다면 대안투자가 좀더 확대될 수 있으니까, 이런 갤럭시아 모니터리 같은 NFT나 또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또다시 한번 돌파 검색에 대한, 시그널이 지금 뜨는 모습인데, 충분히 좋은 모습을 그려 나갈 수 있겠죠. 지금 이런 대안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도 재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과거 1999년도에 트럼프가 한국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여의도에 트럼프 월드가 있거든요. 거기 대우건설과 협력 관계를 맺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자, 그만큼 이제 건설의 일가견이 있는 게 바로 이 트럼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건설주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건설주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조금씩 바닥에서 턴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돼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분양 요즘 많고 부동산에 또 거래 절벽도 이루어질 정도로 거래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건설주들이 최근에 상당히 힘든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건설주에 대한 부분에서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가 여전히 이제 국내 그런 아파트 경기라든지 또는 이제 주택 거래량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국내 온기가 돌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앞서 봤던 이제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건설 플러스 경협 이렇게 같이 이어질 수 있는 더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좀더 여러분들 수익에는 좀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엮일 수 있는 종목군들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서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건 관련주가 상한가하고 급등 보였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 방산주가 크게 또 올랐어요. 지금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그죠? 현대로템.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오늘, HVM, 그리고 지금 뭐 하나시스템, 자 LRG 넥스원, 뭐 풍산, 그죠? 한국항공우주 대부분 다 강한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제 왜 재건 관련주가 움직였는데 그리고 평화를 얘기했는데 왜 방산주가 움직였을까? 자, 농협이 분담에 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방위비 분담이 되는 것과 방산과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트럼프가 전쟁 더 확대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보도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오독입니다. 그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지금은 재건 관련주가 움직이고, 그리고 방산주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방산주가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방산주가 움직이는 이유는 자주국방 이슈라고 봐야 돼요. 자, 방위비 분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가 방위비를 더욱더 청구한다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방위비에 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방위비를 그럼 우리가 다 부담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다. 우리가 그런 자주국방 쪽으로, 우리 기술력으로, 우리 국산화를 이루어냈던 것으로 좀더 우리가 스스로 우리 걸로 만들어 볼게! 라는 부분이 이슈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그까지 나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도 움직였고, 방산주도 움직였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오늘 방산주 움직였던 종목군들, 강한 종목군들 특징이 국산화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최근에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이 방산주의 트렌드는 뭐냐면 무인화에 대한 트렌드와 그리고 드론에 대한 트렌드가 잡혀 있어요. 그럼 지금 한국항공우주나 오늘 저희가 공략했던 기업이 HVM인데 이 HVM이라는 기업이 제조 생산하는 것이 첨단 금속에 대한 부분을 제조 생산합니다. 이 첨단 금속이라고 하는 것이 드론이라든지 항공기에 들어가는 그런 첨단 금속들을 만들어내는 역할하는데 이 기업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이제 이런 방산에 대한 국산화까지도 한번더 나가서 생각을 해줬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평화를 외치는 부분에서 재건 관련주 움직이면서도 방산주가 같이 움직이는 이런 아이러니한 형태가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기반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오늘 시장에서 토대는, 그러니 기초로 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시장은, 그러면 왜 지수는 빠졌냐? 그러면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속도적인 부분이 좀더 가속화된다면 증시는 앞으로 올라가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도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큰 문제가 한 개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빠졌던 종목이 반도체와 2차전지가 많이 빠졌어요. 자, 반도체 2차전지 왜 빠졌느냐?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우리나라 반도체, 우리나라 2차전지 상당히 위협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존재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장중에 큰 폭의 하락세에 나왔던 것이 바로 2차전지입니다. 자, 다만 오늘 트럼프가 당선 연설을 통해 가지고 언급했던 새로운 스타라고 얘기했어요. 새로운 스타가 누구였냐? 바로 앨런 머스크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앨런 머스크 경제 참모설이 좀더 사실화가 되어 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트럼프는 전기차를 싫어해 라는 이미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 오늘 시장에서는 물론 급락 양상이 나타났었지만, 대부분의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분봉상으로는 바닥을 한번 형성하는 모습들이었거든. 그래서 저희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우리 가족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종가상으로 2차전지는 단기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종가 매매 한번 가능한 자리입니다 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오늘 낙폭이 과하게 빠졌다는 거죠. 페레스가 떨어지겠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2차전지 망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투자 심리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는 양상이었다 보니까 좀더 과하게 하락했던 거지, 실제로는 그런 하락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자, 그러면서 대신 우리가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는, 자, 트럼프는 주구장창 얘기하는 것이 시장을 자유롭게 놔두면 가격 정책도 알아서 잘 해결될 것이다. 시장 경제론자예요. 자, 시장 경제론자이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상당한 반대를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 경쟁 체제의 약들을 풀어놓으면 약값이 알아서 싸게 될 것이고 그 저렴한 약들을 국민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책들을 펼쳐내기도 하는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입장에서도 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와 2차전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수는 일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어도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절대 나쁜 내용은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장이 이루어질 때 일본 증시도 상승 마감했고 중국 증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좀 더 경기 부양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일본 현지에 대한 반응이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경기 부양을 좀 더 가속할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유일하게 국내 증시만 빠졌습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그에 따른 우려감은 제한적인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시장을 지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아침에 또 HVM 제가 왜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냐면 어제 제가 한국경제TV 공개방송을 통해 가지고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아침에 꼭 필요한 반드시 봐야 되는 종목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킨다고 아침에 이 종목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16,970원 30분 보면서 매매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 20% 급등 나왔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약속 지켰습니다. 자, 저희가 현재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 오전 방송, 오후 방송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원에스로 검색하셔가지고 저하고 또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많이들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답답한 종목이나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힘든 종목 또는 고민이 되는 것들은 매주 화요일 한국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1시간 동안 1시 30분부터 2시 반까지 종목 상담을 저 혼자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들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 방송도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위기가 아닙니다. 기회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앞으로도 좋은 내용 많이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